청량 있고 네. 친환경 맞아요. 있고 유기농 있어요. 네. 같은 거 아니에요? 세 가지가 네. 세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. 근데 방금 전에 꼽으신 세 가지 중에 맨 처음 친환경 같은 네.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무농약이나 아니면 유기농을 아울러서 아울러서 통칭하는 거를 저희가 친환경 채소라고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선은 먼저 유기농을 살펴보면요. 유기농 채소는 키우는 땅 자체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. 3년 동안, 3년 이상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아야지 유기농 채소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. 거기에다가 농약을 치지 않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불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무농약 채소는 화학 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. 물론 농약도 치지 않아야 합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세 가지의 구분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농산물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.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라는 네. 게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GAP라고 하는데요. GAP는 유통 과정에서 농약이나 중금속, 그다음에 세균 같은 유해 물질들을 농산물에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위생 관리를 하는 제도라서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친환경 채소, 유기농 채소, 무농약 채소랑은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것도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.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이 유통되는 전 과정을 보기 때문에 이 전 과정에서 얘가 혹시라도 이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재배자 입장에서는 이 둘 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네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우수 농산물 인증 마크인 GAP가 붙어 있느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자, 근데 이원일 셰프님은 네. 방송 전에 그 막 자랑하셨잖아요. 네. 그 싼 채소 보기만 하면 맛을 알 수 있다고. 네. 와, 그게 가능해요? 진짜요? 보기만 해도? 네, 실은 저는 워낙 채소류들을 다양하게 다 다뤄보다 보니까 거기 가서 봤었던 채소들 중에 모르는 채소는 없었습니다. 경매받아온 사장님도 네. 헷갈리는데 그걸 이원일 셰프님 알고 네. 아니, 채소만. 네. 이제 도그품 줄 알았더니 눈도 굉장하다. 네. 눈은 이글아이라고 합니다. 사람 맞네. 네.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채소들을 겉모습만 보고서는 이 맛을 상상하기 힘드시잖아요. 그럼요. 특히나 이제 입모양에서 겉이 삐죽삐죽삐죽한 맛은 그 성질을 드러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겨자 잎이나 치커리처럼 이 끝이 조금 삐죽삐죽한 채소들은 약간 쌉싸래한 맛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입모양이 살짝 둥근 것들은 보시면은 그냥 단맛이 나는 채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청경채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모양이 좀 둥글둥글 하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은 조금 단맛이 난다. 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외에 향이 정말 풍부한 채소들이 있습니다. 당귀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제가 좋아하는 고순잎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깻잎 이런 예. 것들은 이제 향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. 겉잎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채소들을 고르시는 것도 약간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.